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고교 학점제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를 이해하기 위한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에선 고교 학점제와 대입제도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뤄졌습니다. 특강에선 고교 학점제 특징과 앞으로 대입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내 고등학교별로 과목 소개와 학과 계열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박람회 첫날에는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3 학생들이 대거 참가해 학교별 수강 과목 체험과 상담을 벌였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랑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그런 세부화된 것도 잘알수 있고 과목별로 저기 부스도 있어서 되게 자세하게 한 과목당 알려주셔서 참 좋은 기회였어요. 고교 학점제란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해 수업을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고교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192학점 중 공통 과목 48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관심이 없던 학교인데 그 설명을 듣고 한번 지원해 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선 이 밖에도 1대1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미리 가보는 고등학교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예비 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